그 뭐냐 저 인터프로프 커뮤니케이션 어? 야 아니야 그냥 이 콤마가 있는 이시야 예? 예? 그거 이거라고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근데 이게 받는 게 뭐야? 아니. 얘야 이게 대명사 이시야 그거 얘 얘가 용이고 있는 거고 그거는 MS로 알려졌다. 지면서 그 MS라는 그것은 질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야 멀리 가지 마 얘들아. 그리고 방금 애들 몇 명 실수했는데 이 콤마 여기 아니 여기서 풀스탑 찍혔잖아. 여기서 이미 다른 문장에 여기서 주어를 찾는 게 아니야. 같은 절에서 찾아야 돼 주어는. 알겠지? 그래서 얘랑 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야. 알겠어?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자 봐봐. 분사 구분의 원칙은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의 ing 붙여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DPP 구조죠. 그치?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야. 동사는 얘야. 그러니까 얘한테 ing 붙이는 거지. being known이 될 거예요. 근데 분사 구분에서 being은 어떻게 하지? 생략하죠. 그러니까 known이라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첫 번째 분사 구문이 과거 분사로 시작한다는 거는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 빙이 생략된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70문제를 45문제를 7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 질문에 이거 나왔는데 여기다 as, is, being 생략됐다 앞에 쓰고 있을래요? 없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모의고사에서 해석하는데 독해하는데 딱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얘랑 주어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랑 그냥 무슨 관계로 해석해주면 끝나? 수동 관계로 그냥 해석해주면 끝나. 그럼 노은은 알다니까 노은이니까 뭐야? 알려지. 그것은 알려졌다 MS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냥.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PP로 시작하면 이거는 수동 분사 구문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치?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은 고등학교 가면 시험 나오지도 않아요, 얘들아. 고등학교 가면 분사 구문을 주어, 복사, 주어, 동사로 바꾸지 이런 시험 나오지도 않는다고. 서서히 여기 너무 쉬워가지고. 알겠지? 자, 포인트 쓸 거는 일단 known as예요. known as, 그치? 이건 분기별로 꼭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맨날. 포인트 1번. be known. to be known for 아 be known 이거 기억나지? 그러면 예 이제 분기별로 해줘야 돼. 자 여기 known 대신에 뭐 써도 되죠? famous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famous나 아니면 we known 같은 이러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려진. 자 근데 뒤에 전치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단어가 달라지죠. 투 다음에 뭐가 나오지? 대사. 그렇죠. 유명한 대사. 예를 들어서 BTS는 is known to all the people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쓰면 BTS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가 되고 포 다음에는 이유. 그죠? 유명한 이유. 뭐 이렇게 잘해? 전화인데. 그 다음, as 다음에는? 역할. 어떤 역할이나 직책 같은 게 나오죠. 그쵸? 근데 시연이는 is known as a smart student. 시연이는 똑똑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맞나, 시연아? 아니군요. 맞냐? 그럼 지워버리자. 어? 요거 정리합시다. 포인트 1번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것은 질병이라 다음에 대 잘랐습니까? 잘랐어요? disease 다음에 대 잘랐어? 그럼 대부터 문제 끝까지 가로로 묶어봐봐. parts까지 어디로 화살표 칠 거야? 앞에 있는 disease로. 자 그럼 대부터 parts는 disease를 꾸며주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절? 명사절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봅시다. 그것은 질병인데 어떤 질병? 방해하는 질병.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인서 because. When she's one, she cannot sense the pain that other women feel. 거기 됐 나오지? 대단어 잘라줘. 이렇게 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신경을 막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신경을 보내는 신경이 아니지?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것으로부터 nerve 신경을 맞기 때문에 특히 그녀가 따뜻할 때 오케이 거기 얘들아 콤마 콤마 보이지? 콤마 콤마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가로로 묶으라 그랬지 그냥 걔네는 그냥 중간에 들어간 그냥 수식어니까 삽입절이니까 가로로 묶고 그다음 그녀가 다른 선수들이 느끼는 고통을 그렇죠. 여기서 sense는 동사로 쓰였죠? 감지하다, 느끼다. 자, 그러면 pain 다음에 death부터 feel까지는 이거 무슨 절이야? 그죠? 무슨 격? 그렇죠. 뭐의 목적 없니 뒤에? feel. 아까 쌤이 해보라는 거 있었지? 뒤에가 완전 불완전. 그럼 pain이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지. 그지? feel 다음에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 관계대명사절이 맞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 숙제는 뒤에 리뷰 테스트 풀었으니까 네. 아 복습 노트 뭐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시고 다음부터 말하실 거예요. 70쪽 숙제 언니? 네. 아니었죠? 70부터 73까지? 73요? 두 개? 마법까지. 뭐라고 썼나? 아, 이 마법에 걸린 세 장을 제목이죠. 그러시고, 그, 시연이랑 민서를 해석할 때, 네. 그때 얘기했지만, 쭉 쓰지 말고, 문장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갈 때마다 줄을 바꿔서, 좀 깔끔하게 문제 좀 정리 좀 해보세요. 그래야 검사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잠깐만 듣기 숙제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네. 여기까지.